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세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일곱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죠. 첫 번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무한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지극히 순결하신 영이시며 불멸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섯 번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 오래 참음, 인자와 진실이 무궁하신 하나님. 일곱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몇 가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만물의 기원이 되신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 기원. 기원이란 말은 여러분 오리지널이란 말 알죠? 네. 오리지널이 기원입니다. 기원, 오리진. 만물의 가장 처음, 기원.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예외가 있다면 죄와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죄와 악이 없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와 악은 하나님이 오묘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잠시 허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이 사실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시죠.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은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영광을 돌림으로 그 창조하신 뜻이 뭔지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 저 자연의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예외가 될 수 없죠. 우리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창조자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나를 만드신 목적이 뭔지를 항상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까 우리 로마서에서 읽었잖아요. 우리를 무슨 목적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보통 뭔가를 좀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잠시 동안은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 우리를 영화롭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지금 벽에 저기 시계가 붙어 있죠? 네. 저 시계가 뭐 하는데 쓰는 겁니까? 시간 보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계의 존재 목적은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데 있는데, 이 시계를 들고 미흡 양식 하는 데 들고 가가지고 미흡 양식 줄을 묶는 데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시계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 시계를 왜 미흡 양식 하는 데 들고 와가지고 시계를 망가뜨리고 야다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시계의 존재 목적은 미흡 양식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은 이 세상의 것들을 최대한 많이 끌고 모아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간은 왜 창조했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적인 분인가? 왜 자기를 위해서 나를 만들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막 하려는데 귀찮으니까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대신 종이나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만드셨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혼자 계시기 심심하니까 인간을 만드셨나?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심하고 뭐가 부족해서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삼위 하나님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과 교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란 말은 서로를 향해 있죠? 서로 섬긴다는 뜻,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을 너무 물질적으로만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아 저기에 성령 하나님 계시고 저기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에 성부 하나님 계시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서로 하나의 하나님인데 그 위격만 다르다. 서로 섬기는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과 사랑으로 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인 줄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혼자서는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성부 하나님 혼자 계시면 누구랑 사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 사랑은 반드시 사랑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사랑하죠? 뭐라고 그렇게 사랑하시더라고요. 장로님 말씀은 안 해도 내가 다 알아요. 얼마나 정직하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게 느껴져요. 권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권사님은 장로님이 있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이 있으니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없다. 사랑할 대상이 없어져 버려요. 끔찍하죠? 생각만 해요. 우리 박영복 집사님도 내 자식이 얼마나 사랑합니까? 생각만 해도 그냥 얼굴에 미소가 번지잖아요. 네? 사랑밖에 없어요. 내 아들을 사랑하는 내 이 부모님의 마음. 아버지는 사랑이시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랑이시라. 우리 장로님은 사랑이시라. 권사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밖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게 하나님. 뭐 우리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누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사랑과 은혜와 영광과 평안과 기쁨과 복을 누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을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점에서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결코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행복을 찾으려고 여러분 바깥 세상을 보세요. 철학을 막 서양 철학, 동양 철학, 온갖 철학을 공부하고 공자 찾아 맹자왈, 공자왈 뭐 여러 수십 년, 한오백 년 그렇게 산들 행복을 찾아갑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 끝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행복은 어디 있는가? 시 한 편 쫙 읽고 한숨만 쉬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행복이 없어. 몰라요, 행복이 뭔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합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올 때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고 그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고 어디서 이제 행복을 찾아요? 세상 안에서 행복을 찾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를 위해서 세상 것들을 쌓았어요.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바벨탑을 쌓는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자기의 공적을 쌓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뭔가를 많이 일을 해서 행복을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 세상 것들이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바락바락 끌고 모으는 것은 뭐하고 똑같냐면요. 저 호두 바닷물을 마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거예요. 바다에 물이 많아요, 작아요?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물을 다 마시는 거야. 바닷물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되죠? 갈증이 더 일어나더라고요. 목이 더 말라요. 우리 집사님 통발하러 나가서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십니까? 아따 목마르다 이러면서 막 한 그릇 퍼가지고 막 그거 마시면 어떻게 돼요? 목이 더 말라요. 세상 것들도 똑같습니다. 세상 것들도 모으면 모을수록 더 갈증만 생기는 거예요. 50평에 살면 100평에 살고 싶고 100평에 살면 200평에 살고 싶고 100만원 모으면 1000만원 모으고 싶고 1000만원 모으면 아이고 이것도 모자라다 2000만원 모으고 싶고 5000만원이 있은들 그게 많다 그럽니까? 아이고 내가 막 돈도 없습니다. 5000만원도 모자랍니다. 1억이 있은들 많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지금 노후 노년을 한국에서 노년을 준비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는 걸 아십니까? 얼마 필요할 것 같아요? 노년을 준비할 때. 장로님, 돈이 얼마 필요할 것 같아요? 예? 한 60부터 산다고 봅시다. 그럼 노년을 한 80까지 산다고 보고 얼마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요. 제가 이제 얼핏 보긴 봤는데 얼마가 있어야 됩니까? 6억이 있어야 그나마 일 안 하고 여행도 조금 다니면서 그렇게 평안하게 살 수가 있다. 물론 정부에서 수급 받는 사람 말고 일반인들이. 그래야 의료보험도 좀 누리고 병원도 아플 때 가고 이런저런 거 하면 6억도 내가 보다 모자라.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6억이 있어야 돼. 60 딱 되면 6억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제 큰일 났네. 10원짜리 하나도. 우리는 기적 속에 사는 거예요. 10원짜리 하나도. 큰일 났네. 10만 원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어 봐야 그건 부족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언제 홀딱 날아갈지 몰라.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것은 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우리의 것은 다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된 행복은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고 살아야 돼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영광과 평안과 기쁨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리지널, 우리의 기원이 되신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 스스로가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뭘 얻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창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충만하시다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부족한 게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부족한 게 없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 만족한 생각을 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뭐가 없어도 내가 좀 부족해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콩도 반쪽알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지. 내가 거룩하다 그러고 막 기도 잘하고 막 예배 잘 드리고 뭐 그럴 때도 조심해서 걷고 뭐 이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 그게 성령 충만. 저 사람만 보면은 막 내가 막 내 안에 있는 녹 분노가 막 눈 녹듯이 녹아져 버려야 돼.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래야 그게 성화된 그리스도인. 우리 보고 하는 말은 그게 거룩해라 그러지. 거룩해라. 근데 우리 힘으로 거룩해집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한쪽 눈을 뽑아버리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네가 안 좋은 걸 봤으면 네 한쪽 눈 뽑아버리라고. 한쪽 눈 뽑을 수 있어요. 못 뽑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가 진짜로 한쪽 눈을 뽑을 수 있다면 예수님 그런 얘기 안 하지. 뽑을 수가 없으니까 한쪽 팔을 떼서 내버리라. 그게 차라리 낫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그런 어떤 나쁜 짓을 니들이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비를 누구한테만 구할 수 있다? 하나님한테밖에 구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을 다 내한테 내놔라. 너희 자신을 나에게 복종시켜라. 누구한테?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는 그분한테.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말을 하죠. 우리 교회에 참 저분은 없어서는 안 돼.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아, 우리 교회 저 박영복 집사님 없으면 안 돼. 우리 교회에 저분이 없으면 우리 교회 망한다. 교회 안 돌아간다. 물론 그 말 맞습니다. 집사님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하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 성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맞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교회는 사람 때문에 되고 안 되고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권사님이 없다고 호두교회가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박선홍 목사가 없다고 교회가 안 될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귀해도 저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 그런 말을 절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 밖에 굴러다니는 돌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죠? 돌들에게도 하나님이 찬양하게 한대요. 인간이 뭐라고 뭐 하나님이 인간한테 뭘 긁히겠어요.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나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이
하나님이나 교회에 내가 꼭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섬김의 자세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냐 하는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를 우리 보고 섬김의 자세를 어떻게 가지라고 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여기라고 그랬어요? 무익한 존재. 종이다. 무익한 종으로 여기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알면은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귀한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청소를 열심히 하고 돈을 아무리 많은 돈을 헌금을 해도 저기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라. 나는 무익한 무익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한테 아무런 이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하나님한테 폐만 끼치지 이익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무익한 종이 아니고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야 교회에 그러면은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이 높아지겠어요? 내가 높아지겠어요? 아이고 우리 박영복 집사님 최고야. 하나님 없어도 돼. 우리 박영복 집사님을 찬양합시다. 요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대형 교회 가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최고야. 목사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진 분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목사도 똑같아요. 교회를 부흥시켜놓고 와 우리 박선호 목사님이 막 우리 강현석 목사님이 막 능력이 많아가지고 포도교회를 부흥시켰다. 어린 반푸르지도 없는 소리.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돼야 돼. 죄인.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우리에게 공로가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을 우리한테 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뭐 좀 좋은 일을 하고 좀 어떤 공을 좀 세우면은 결국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나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결코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 쓰잘데기 없는 종 같은 우리를 불러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자원함을 기쁨으로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봉사와 섬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가 뭘 하나님한테 드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자신의 영광에 참여하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죠? 성화해서 영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을에 잔치가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잔치에 참여시켜주는 거잖아요. 그 잔치를 통째로 들고 와서 권사님 잔치 받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권사님 그 잔치 찾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를 참여시켜주는 거. 하나님 나라 하늘 잔치에 우리를 참여시켜주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이 수고하고 고생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무익한 종도 쓰시는구나. 참여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원함과 기쁨으로 항상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호두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 만물의 주관자입니다. 주관자는 뭡니까? 주관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관. 주인으로서 관리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할렐루야. 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주님이 다스리는 그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자연 만물뿐만이 아니고 우리까지 우리 인간까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였죠. 그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뭐예요? 태풍 말고 광풍. 뭡니까? 광이 무슨 광자예요? 미칠광자입니다. 미칠광. 바람이 어떻게 분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분다는 거예요. 그게 광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람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에 그 태풍, 광풍 이름이 유라굴로예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었어요. 그 바람이 얼마나 미칠 정도로 불었냐면 배가 깨질 정도로 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유라굴로 미친 광풍을 잘 알기 때문에 아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왜냐하면 그런 바람을 만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런 바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직업이 뭡니까? 어부. 어부예요. 어부. 그러니까 바다에서 장비가 굵은 사람들인데 어? 바다에서 태풍 만났다고 이제 다 죽게 생겼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장비가 굵은 사람들은 바다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보다 잘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갈릴리 호수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유라굴로 광풍이 부니까, 뭐, 이제는 끝났다? 이제 뭐, 이 배기 조그만한 배기 뭐 다 깨지고 날아가겠네. 이제 우린 다 죽었네.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네. 요렇게 된 상태에서 제자들이 배에서 코를 골고 자는 예수님을 깨우러 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아따, 배 밑창에서 코를 골고 자고 있네. 잠에서 깬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 조용히 해. 괜찮아.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나무라서,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나무랍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니 예수님이 뭔데 바다를 광풍을 보고 미친 바람을 보고 잠잠하라.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 미쳤나?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막 미쳐서 날뛰는 멧돼지를 보고 포수가 막 총을 쏘듯이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박영국 집사님하고 통발을 거니다 파도를 만났는데 내가 박영국 집사님 옆에서 잠잠하라 그러면 박영국 집사님 나보고 뭐라 그래서 저 목사가 미쳤나 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 바람과 파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돼. 왜? 바람과 파도의 주관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기가 만든 바람과 파도니까.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잠잠해라 하는 게 맞는 거지.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그걸 옆에서 보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죠, 당연히. 아니 파도와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건 자기들도 다 알고 있었거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무릎을 꿇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요 자연 만물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도 다스립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십시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구 안에서?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뭘 하신다고요? 행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자꾸 행한다 그러시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려고 우리 마음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것조차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절대적인 선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의 소원도 뭐가 돼야 돼? 절대적으로 선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선한 것만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도 다 절대적으로 선한 일만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쁜 일을 합니까?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뿐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우연처럼 보이고 우리 눈에 불확실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섭리라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야 운 좋다 운이 나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운 좋다 운 나빴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기 때문에 그 운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우연하게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로만 일어납니다. 모든 일은.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요. 아유, 뭐, 하나님이 막 50원짜리로 나를 태어나게 했으니까 막 나는 막 50원어치만 살아야 돼. 요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비록 50원짜리로 만들어놔도 나는 100원짜리, 200원짜리가 될 수 있어! 이런 기대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 이 성도님들은 합력해야 돼요. 무슨 착한 일을 해도 합력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필연적인 일이든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한테 어떤 일로 주어진다? 선한 일로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범사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일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렇게 일어났구나. 그러면 누구한테 감사를 돌려줘? 하나님한테 감사를 돌린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가 나오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내가 내 곁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감사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면서 이 감사하는 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일을 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도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는 일은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안전하게 살 수 있고 평화롭게 살 수 있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만물에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에 주관자가 되신다는 믿음이 충만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만물의 목적이 되시고 만물의 목적이 되시기 때문에 만물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주에게로 향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를 향한다. 주를 향하여 걸어간다 이런 뜻. 사도 바울은 11장 3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향한다는 말은 주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모든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오리진이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 만물은 그 존재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물의 기원자로 알고 주관자로 믿는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활동 중에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둔다? 예배. 예배에 두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무거운 가치의 가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혜 받는 걸로 그냥 생각하기가 쉽죠?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까 뭐라고 했죠? 가장 최상의 가치. 가장 최상의 가치가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기원자이고 우리의 오리지널이고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성공한다는 말은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하나님한테 집중 안 하고 예배에 와서 온갖 집안 걱정 집에 문을 열었고 왔나 안 왔나 집에 가만히 있어봐 내가 방충망을 닫아놓고 왔나 안 왔나 빨래를 지금 가서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오후에 햇빛이 있으려나 말라나 아유 지금 밭에 가봐야 되는데 어찌 해야 되노 예배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예배에 오면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예배라는 것은 영적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영. 이건 몸이 비록 여기 와 있지만 우리 여기 영으로서 지금 하나님과 제사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어디 집에 있는 빨래 생각을 하고 통발 생각을 하고 그래요. 오늘 통발을 좀 너무 나으려나 못 자르나 물론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에 오늘 감동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안 하나 보자 이러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예배는 나의 최고의 가치 내가 최고로 지향하는 가치가 뭔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뭔가 그걸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는. 그런데 그런 곳에 와서 빨래 생각하고 통발 생각해도 되겠어요? 이런 점에서 교회에 와서요. 제대로 된 성도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언제 어디서 보면 되냐면 예배 드릴 때 자세를 보면 돼요. 그러면 아,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대충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 아니다 알 수 있습니다. 예배의 태도. 하나님을 만물의 기원자이고 주관자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합당한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충 예배에 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가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이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만물의 기원자이고 주관자이고 통치자이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며 동인이며 또 합당한 영광을 항상 돌리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항상 알고 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큰 행복, 가장 값진 행복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주관자이고 우리 인생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자리임을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 드리는 자세로 세상을 대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호두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욕먹을 일이 없어요. 교회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 영광 받고 여러분이 칭찬받으면 교회가 칭찬을 받고 여러분이 칭찬을 받으면 황 목사가 칭찬받고 방목차는 개떡같이 못해도 호두교회 성도님들이 나가서 예배의 삶을 살면 방목사가 칭찬 듣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호두교회 특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려면 호두교회에 이 내 얼굴에 호두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걸어다니는 게 아니고 누가 걸어다닌다? 호두교회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금만 잘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죠. 자기들은 우리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왜 그럴까요?
참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자기들보다 낫다는 생각이 가슴 이 마음속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우리가 뭔가 나아야 돼. 구별이 돼야 돼. 거룩해야 돼. 그걸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교회 안 다녀도. 그러니까 교회에 오고 싶어도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못 옵니다 이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다 자기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야. 그걸 못 내려놓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마무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을 안고 이 가르침을 안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 가르친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하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